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26번에 보면 주위의 표상을 주시함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면 되죠. 첫 번째로 뭔가 방향을 구분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둘, 셋, 네 번째 주는 아마 역풍과 순풍의 지점에 서 있는 것을 피해야 된다. 됐죠? 이러다면 그죠? 우리 부중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7번은 뭡니까? 시체와 너무 멀리, 너무 가까이, 발에 너무 가까이, 머리에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죠? 너무 멀리 보면 대상이 선명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그죠? 적당한 거리에. 그가 쳐다보기에 편리한 곳에서 몸의 중간 부분에 서 있었는데. 그렇죠? 몸의 중간 부분에서 봐야 표상이 전체가, 그죠? 시체가 전체가 눈 안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번에 보면, 그죠? 그 다음에 450번에 보면 주위의 표상, 제일 위에 줄입니다. 주위의 표상들을 주시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 이제, 해야 되는 거는 34번에서 나옵니다죠. 그럼, 저, 그, 주위 표상을, 이제, 그, 하는 지침이 뭡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합니다. 그 주위에 돌이 있으면, 29번에 그돌돼 있죠, 첫째 줄에, 그죠? 제일 뒤에. 돌이 눈에 들어오면은, 뭐, 당연히 이 돌은 높다, 낮다, 작다. 봐야 되고, 이 30번에, 개미구리 키워드입니다. 개미구리 있으면 당연히 개미구리는 높다, 낮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무가 있으면 31번입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32번은 뭐 덤불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덤불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요. 덩굴이 있으면 덩굴. 됐죠, 그죠? 그, 이때 보면 자세히 있잖아요. 하나하나하나 구분해서 주위의 표상들도 다, 그죠? 익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자, 앞서 칠한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대상에 연관지어야 한다 했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그죠? 저 먼저 한번 봐봅시다. 57번부터 한번 보십시오. 56번, 57번 한번 봅시다. 왜 이래야 되는 거 하면, 그죠? 56번입니다. 456쪽입니다. 부정한 표상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가? 됐죠, 그죠? 미혹하지 않음에 그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미혹하지 않음이란 건 뭡니까? 자,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만약 때하는 때에 부분 것의 표상이 있는 곳에 가서 주위 표상을 주시한 뒤 표상을 취하게 눈을 뜨고 쳐다보는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거나 덮치거나 쫓아오는 것처럼 나타나면 뭡니까? 내 다리 내놔라. 흑흑흑. 아이고, 무시해, 그죠? 그럼 뭡니까? 그는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대상을 보고 마음이 산만하여 미친 사람처럼 되고, 헷갈려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혼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능성 수행할 때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게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거죠. 그 시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미혹되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 표상을 함께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성전에서 설한 38가지의 명상 주제가 아까 봤죠? 벌써 부타고사 스님이 경전에서는 3장에서는 명상 주제를 38가지로 정리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죠? 미혹하지 않게 하면 봐야 되는가? 57번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 쫓아오는 법이란 없다. 만약 그것의 옆에 있는 돌이나 덩굴이 온다면 시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나 덩굴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체도 오지 않는다. 그대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은 인식에서 생긴 것이고 산냐 노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인식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오늘 그대에게 명상 주제가 생겼다. 비구여 두려워하지 말라. 됐죠? 이렇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현상 같은 걸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표상을 함께 취하면은 미혹하게 되지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451쪽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것을 표상도 함께 만들어 그것을 대상에 연관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표상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한다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본성의 상태에 따라, 본성의 상태 무슨 말씀을 알죠? 고유성질 아닙니다. 부푼 것은, 부푼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본성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드러진 것 하면 문드러진 것이 본성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성의 상태는 이 자체가 다른 것과는 공통되지 않는 부분 상태라는 사실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6가지로 표상을 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36권입니다. 수행자는 이 몸은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것이나 색깔에 따라 구분합니다. 됐죠? 그 표상을 왜 이래 합니까? 자세하게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먼저 그 죽은 시체의 색깔에 따라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그죠? 특징이 뭡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되죠? 남성, 여성이라고 구분하면 그건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에 있는 시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에 따라서도 뭡니까? 부푼 것의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중생의 머리 모양이고, 목의 모양이고, 손의 모양이고, 와, 이거 하나하나 번져가면서 이래 하면 상상이 쑥 됐겠죠. 그죠? 예, 대림 선생님이 제일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도 대거 하면서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그죠? 조금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39번 방위에 따라서 배꼽을 중간으로 보면 되죠? 그죠? 배꼽을 중간으로 위가 위쪽 방이고 아래가 아랫방이다. 자, 위치에 따라서 이곳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등등입니다. 한계에 따라서 아래는 발바닥 위로는 머리카락 끝으로 주위에 있는 피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32가지 두려움으로 갖춘 우리 몸을 32가지로 나눠보는 것은 우리 대념측경 같은 데서 있잖아요. 염측경과 대념측경에서 몸의 32가지 부위의 관찰이 나옵니다. 머리털, 몸털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해서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수행을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와, 나 알고 싶어 죽겠다는 분은 팔짱 보십시오. 팔짱에 보면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관찰해서 그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32가지는 바로 팔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책임 봐도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여자의 몸과 여자에게 남자의 몸은 적당하지 않다. 이성의 시체에서 명상주제의 대상은 확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 등의 오염원에 의해 동료의 조건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품거는 죽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쁜 그죠. 무시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맞습니까. 주석서에서는 문드러져 있더라도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침범하여 머문다.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이거는 맞춤이니까 주석서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의 몸에서만 이와 같이, 그죠? 여섯 가지로 표상을 치는데, 동성의 몸에서 했습니다. 그죠? 여섯 가지로 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3분의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오염원이 적은 선남자에게는 부품 것 등의 부정한 표상을 쳐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만약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처럼 여섯 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할 때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44번. 이와 같이 하여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섯 가지로 더 관찰합니다. 자, 관절에 따라, 트인 구멍에 따라, 오목한 부위에 따라, 볼록한 부위에 따라, 주위에 따라, 그죠? 다섯 가지 더 합니다. 관절에 따라 뭡니까? 사람 몸은 180개 관절로 되어 있답니다. 아유르베다, 인도, 그죠? 의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죠? 그럼 요새도 뭐 보면 맞다고 뭐 그렇사고사습니다. 그럼 40중권에 뭡니까? 트인 구멍에 따라 손의 안, 두 발 사이 등등 있잖아요. 그럼 47번 오목한 부위에 따라 눈구멍, 입안, 목 아래, 그죠? 그럼 볼록한 부위에 따라 무릎과 가슴, 이마, 그죠? 주위에 따라 온몸의 주위를 그죠? 전부 구분해야 한다. 온몸에 샅샅이 지혜를 움직여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에 부푼 거라고 마음을 안심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벌써 11가지로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정말로, 그죠? 그 부푼 시체를 보기를 정말 부처님 보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금괴 500톤이 귀합니까? 부푼 거 표상 만드는 게 귀합니까? 아,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됐죠? 어려운 질문이죠? 솔직한 분들은 너무 어려운 질문. 저한테도 한번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금괴 500톤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됐죠? 금괴 500톤이 제 방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금괴라도 깔려 죽을 뿐 끝이죠. 됐죠?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됩니다. 실제로 실상사 제 방 위에 가면 금괴 500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구라를 치려면 이 정도 쳐야지,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다시피, 그죠?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그죠? 온갖 마음 챙김을, 집중 마음 챙김을 다 기울여서, 그죠? 하나라도, 11가지 방법으로, 그죠? 이제 관찰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49번에서, 그죠? 이제 그래서, 50번에서 이제 그는 표상을 잘 취하고 있는 구절에 대해 이제 판별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뭡니까? 455쪽 보면은 그죠?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세 번째 줄.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서거나 앉아서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눈을 이제 부푼 것을 혐오스러움, 부푼 것을 혐오스러움 하면서 100번, 1000번 눈을 뜨고 쳐다봐야 하고 눈을 감고 전향해야 된다. 왜 눈을 감고 전향합니까? 그래 표상이 생기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표상이 생기잖아요. 계속 쳐다보면서 자세히 관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으면,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익힌 표상이나, 그죠? 그런 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게 여기 붐이 나오죠? 100번, 1000번 눈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건 뭡니까?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니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그죠? 10,000번 보고 싶네. 됐죠? 10,000번 봐도 안 되면 됩니까? 10,000번 보고, 100,000번 보고, 100,000번 보고 싶네. 됐죠? 노래가 멋있는 노래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닦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2번입니다.
올 때도 어떻게 됩니까? 동행은 없이 금형상주를 마음에 잡도록 마음 챙김을 굳게 확립하고 감각기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갈 때하고 똑같이 오죠. 마음이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의 숙소로 곧장 가야 된다. 상식적이죠. 여기서 핵심은 숙소로 곧장 가야 됩니다. 오다가 뭡니까? 도마한테 제 같은 사람 말하고 싶으면 미치겠죠. 이런 시체를 봤다고 죠. 야, 내가 그냥 공동묘지가 지금 시체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런 본 게 뭐 이런 표상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팍 다 깨집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숙소로 곧장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돌아올 때도 돌아오는 길을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종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왜냐면 하루 종일 공동묘지 있을 수는 없겠죠? 계속 보고 눈 감고 보는데 기본 표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해갖고, 그죠? 방에 와서 처음부터 갈 때부터 그죠? 주위 표상까지 해서 올 때까지 다 해서 또 이걸 해서 이제 그 표상이죠? 그죠? 익힌 표상이 점점 그 심화돼서 닮은 표상이 일어나도록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도 구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4번에 보면 돌아온 뒤 경행을 할 때에도 그쪽으로 향해서 그런 게 뭡니까? 그 시체 있는 그거를 뭡니까? 부처님 성기듯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왜? 닮은 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 뭐, 앉을 때에도 그쪽으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했습니다. 456쪽 제류입니다. 그럼 55번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55번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직 그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닮은 시체 부푼 것을 통해 닮은 표상 만들기에 전념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56번, 57번 아까 했습니다. 왜 주위에, 그죠? 표상을 한 개 채워야 되느냐? 시체가 불뚝 일어난다든지 있는데 미혹해 가지고죠. 표상을 깨는 건 아니고 미쳐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58번입니다. 그죠? 자, 11가지로 표상을 취하는 것을 성취하면 마음을 명상 주제에 묶는다. 그가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은 조건으로 익힌 표상이 일어난다. 됐죠? 그 익힌 표상의 마음을 두음에 따라서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그곳에 마음을 두음을 통해서 본산매를 얻는다. 본산매에 머물러 윗바산을 증득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 여기서는 앞에 우리 뭡니까? 허의 가시나 할 때는 윗바산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죠. 허의 가시나는 주로 뭡니까? 저 5성까지 얻어서 주로 신통 변화를 하는 이쪽으로 향을 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분명히 뭡니까? 초선을 얻는다 했고, 초선을 통해서 본산매를 얻고 본산매에 머물러서 윗바산을 증당하여 알아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을 여기 둡니다. 그래서 산매로서는 초선밖에 못 얻는다고 저 뒤에 우리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그죠? 이제 이렇게 본산매를 얻어서 윗바산을 증정하여 아란이 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59번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함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보험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죠? 60번, 61번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거 보면 뭡니까? 자, 우리 그죠? 남방 수행하는 선인들은 지극히 대승적인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방에서, 그죠? 누구보다 제가 뭡니까? 진골 출신이라 그랬죠? 저는 출가해서 강원 졸업했게요, 안 할게요? 강원에 안 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진골이라 그럽니다. 강원에 안 가고 뭐 했게요? 선빵만 바로 갔습니다. 왜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뭡니까? 전부 우리 도반, 우리 도반들 누구누구 하면 한국에서 지금 다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선임들입니다. 저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보십시오. 자, 60번입니다. 만약 이 비구가 명상주제를 들고 오는 중에 어떤 자들이 스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라고 날짜를 묻거나 질문을 하거나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는 명상주제를 든 사람이라 생각하여 묵묵히 지나면, 지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그죠? 부처님보다 더 귀한, 그죠? 지극정성으로 해서 표상을 해가 딱 간직해갖고, 그죠? 오는데, 요, 스님, 오늘, 왜냐면 옛날에 마을 사람들은 날짜 이렇게 잘 달리고 돕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문명의 중심이 사실 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어요. 다 절에 와서 딱 그 문자 배우고. 지금도 미얀마, 태국, 특히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시골에서는 절에 와서 다 문자 공부하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고 집에서는 또 어린 애들 출가까지 시켜갖고 나중에 나오더라도 어릴 때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삼이 돼서 하면서 예의범절로 따이고 교육 중심지입니다. 그런 게 날짜가 어째 된다든지 뭐냐 뭐 초성 딸이냐 이런 것까지 전부 선인들한테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 와서 묻습니다. 그럼 지는 이제 좀 100만 불짜리 있잖아요. 금괴 500톤보다 귀한 이걸 해서 다 가는데죠. 어떤 제가 자고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확 펴고 싶겠죠. 한국 선인들 같으면 제 같으면 그래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냥 그 패진 안 해도 그냥 갚으면 되겠죠. 지금 100만 불짜리 이걸 갖고 있는데 그죠? 요를 가야 되는데 그래 가면 안 된다 해놨죠. 이거 완전 대성불급입니다. 맞죠? 그 귀중한 100만 불짜리 그죠?
이 표상 만들어 다 가도 뭡니까? 누가 옆에서 질문하면 뭡니까? 네? 자, 나는 명상주제를 든 사람이다. 이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는 화두를 든 사람이다. 네? 세상에 최고가는 대장부다. 이라 하면서 휙! 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적절하지 않다. 했습니다. 날짜를 말해 주어야 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까지 해야 됩니다. 됐죠? 진짜 이게 출가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면 뭡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실례지요. 기본 상식입니다. 모르면 뭡니까? 정중하게 예, 예, 에이, 보살님,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래 합니다. 어쨌든 그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자, 여법하게 인사에 답례를 해야 된다. 맞죠? 참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미숙한 그 익힌 표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날짜를 물어오면 말해줘야 하고 질문한 것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알면 확실하게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사에 답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객으로 온 선인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비구로 보면 기꺼이 맞이해야 되고, 그죠? 그렇죠? 자, 탑전을 보면 자기 소임 있잖아요. 그래서 소임은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소임을 충실해. 됐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선임, 우리 불자님들, 이게 뭔 노릇, 인간으로서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보기 힘든 그 부푸는 건 요 밑에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 보기 힘든 그거를 부푸는 표상을 이렇게 100만 불짜리 보다, 근게 500톤보다 더 귀합니다. 이게. 출가자한테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죠? 그 귀한 걸 해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기회를 얻어갖고, 딱, 해가는데,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이러면 뭡니까? 바로 갚아야 됩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죠?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청정 노론은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런 소임을 충실할 때 그 미숙한 표상이 사라져버리면 61번입니다. 다시 가서 표상을 차리라고 가기를 원하지만 귀신이나 야수들이 점령하기 때문에 요새 갈 수 없거나 두 번째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시체의 부푼 표상이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부푼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고는 곧바로 검푸른 상태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단 명상 주제 가운데 이같이 얻기 어려운 주제는 명상 주제는 없다. 요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죠? 이 얻기 어려운 명상 주제를 해서 그죠? 그렇게 더군다나 누가 스님 오늘 며칠이면 까면 대답하기 싫겠지요. 그렇잖아요. 이 얻기 어려운 명상 주제를 얻어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갔어요. 11가지로 했으면 쫙 세고, 막, 그죠? 부처님 오시듯이 열어갖고, 딱 오는데,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이러면, 정말로 짜증나겠죠, 그죠? 짜증은 안 나도, 정말 무시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뭐라 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하고, 모르면 모른다고까지 대답해라 합니다. 됐죠?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선방에서 다 있어 봤습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수행한 사람이죠. 자기 좀 명상주제나 화두 하나 딱 하면, 그죠? 뭐,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명상주제라고 수행 못해도, 소위 말해서 못 깨달아도, 해탈 열반을 치르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의무는 다 해라, 이겁니다. 그죠?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부푼 것의 명상 주제를 잃어버릴 때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가오 온기를 반조한다 했고, 저 63번에, 그죠? 그 표상이 분명해진다. 이랬고, 그죠? 그럼 64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는 익힌 것을 보고 그것을 보배라고 인식하고 돼있죠? 그죠? 부정한 표상에 존경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가져가 먹는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부풀어오는 힘을 쓰는 것에 대한 마음을 두어 선을 익히는 뒤 선에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윗바산을 정장시켜 깊이 읽고 이 도로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됐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초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뭡니까? 윗바산을 해서 도화과를 정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고 64번도 합니다. 그럼 이제 65번에 그 비유를 듭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460 제일 위에 줄입니다. 오직 하루 내지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고 그 후엔 검푸른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얻기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이것을 보배라고 인식해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와, 시체 보기를, 그죠? 시체 보로 봐야 되는데 시체 보기를 보배 보기로 우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66번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 핵심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할 때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두 가지 표상의 차이점은 이와 같아 익힌 표상은 어그러지고 두렵고 섬뜩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닮은 표상은 건장한 사지를 가진 사람이 배불리 먹고 누워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똥개 톡 튀어나왔고, 그죠?
그러다가 배불리 먹으니까 배가 볼록해갖고죠. 누구 있는 목성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입니다죠. 이제 그렇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는 초선의 경지니까 초선은 정득하면 두 가지로 승리해도 아까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죠.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버려야 될 것 다섯 가지, 확립해야 될 것 다섯 가지 됐죠? 버려야 될 것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 확립해야 될 것 심사일학증, 다섯 가지 선입 우승으로서 됐죠? 그죠? 그래서 67번에서는 버려야 될 다섯 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감각적 욕망, 세 번째 줄에 적이, 네 번째 다섯 줄에 해태운침, 거기에 또 들뜬가 후에, 그 다음 뭡니까? 의심. 그죠? 다섯 가지 장애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확립해야 될 건 뭡니까? 심사일학증 됐죠? 여기서는 하나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안이 하나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461조. 그래도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68번입니다. 닮은 표상이 생기는 그 순간에 초선의 상대가 되는 근접산매도 생겨야 된다. 이 다음부터 초선의 본산매와 자주를 얻게 된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86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모르겠네. 예? 안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초선만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6번입니다. 그렇게 해서죠. 86번이죠. 마치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에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듯이. 됐죠? 급류가 막 그럴 때는 키를 의지해서 그 배에 머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키를 놔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열 가지 부정한 것에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의 힘, 이것을 키에도 비유하고 있으면 되죠. 일으킨 생각의 힘을 통해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머물 수 있으며 일으킨 생각 없이는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직 초선만 있고 제2선 등은 존재. 그 정신을 알겠죠? 일으킨 생각이죠. 부정하다는 그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에 못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깨지버립니다. 그래서 초선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